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성도들 개인개인은 또 성도의 신앙의 위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죠.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 또 기도 모임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릴 것처럼 계속 그런 언론에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한 130년 됐는데 그동안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가장 큰 위기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위기를 한국 교회가 맞이했었습니다. 신사에 가서 일본의 그 왕을 하늘의 그런 황제다 하면서 신이라고 해가지고 숭배를 하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이제 반대하게 되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가 굴복해가지고 신사참배를 또 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혼란과 그런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전도관, 한국교회 큰 영향을 미친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 이런 이단들 또 외국에서 들어온 신흥 이런 종교와 이단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또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굉장히 이런 어떤 영혼 구원보다는 사회 정의나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 1인 장기 집권이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독재와 싸우는 이런 자유를 쟁취하게 한 이런 데 이제 교회가 앞장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제 이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교회도 이제 여러분들 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속화 이런 황금 만능주의의 그런 물결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어려운 코로나 지금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박해가 심해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6.25 전쟁 통해 포탄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아예 집합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굉장히 이런 교회를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탄압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언론이나 정부에서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교회를 오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를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앱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신앙이 침체되고 또 이제 그 집에서 그냥 교회 갈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또 자기 시간 갖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가 크나큰 위기, 성도들도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런데 무슨 교회 오라고 하냐 막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어때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거의 다 보면은 전도하면은 주일학교 때 뭐 성탄절에 사탕 주니까 뭐 선물 주니까 받으러 갔다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우리나라 사는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은 다 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갔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지금 쉬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가니까 나하고는 뭐가 안 맞읍디다.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또 흥미를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근데 자기도 정말 열심히 믿었고 성령 체험도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 직분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지금 방학하고 있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쉬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시험에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 교회 가니까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집사나 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해가지고 시댁 식구나 남편이 반대해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업이 바빠서 아이를 키우는데 정신없어서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어떤 이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굉장히 위기거든요.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에서 그런 즐거움 때문에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를 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방황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여러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령께서 이날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쉬어서는 안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쉬면 안 되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쉬면은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쉬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교회주의라는 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런 사람으로 뭐냐면 함석헌이나 이런 사람이 무교회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야 교회에 갈 필요 없어 그냥 다 집에서 예배드리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 교회는 뭐냐? 구원의 방주예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 받으려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에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까딱하면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다가 또 신앙이 침체되다 보면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을 여러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절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다 여기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은 불완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몇십 년을 살아도 어떻게 돼요? 그 두 사람이 의견이 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근데 교회에 어떤 데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전부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같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생활을 쉬면 안 돼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 나와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같이 교회 생활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고난이 올 때 이길 수도 없고 쓰임을 받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실망한 일도 있고 낙심된 일도 있고 굉장히 힘든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힘이 되고 용기와 소망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낙심되어 있던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멀리 해보십시오. 혼자 막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술 먹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이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을 통해 축복하시냐? 여러분 주님의 몸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축복의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멀리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 쉽고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지도를 받고 내가 건강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혼자 이렇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자를 세우고 그런 악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양들을 해쳐가려면 보호하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양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게 하고 이런 걸 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의 우리 교회를 벗어나가지고 나가봐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영혼의 사냥꾼들에게 우리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쉬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교회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신앙이 병들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는 여러분 절대로 축복된 삶을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이길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갈까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죠.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이단 교회 잘못된 교회를 가까이 문제가 생긴다. 오늘 우리 한번 시편 84편 4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이다. 여기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우리가 찬송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이곳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계신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은
교회 오면 여러분 어때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순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있어요. 이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샘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고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그 샘에서 생수를 주시고 성령의 샘에서 생수를 주시고 은혜의 샘에서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교회를 나오면은 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7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교회 오면 힘을 얻고 더더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새 힘을 얻어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낙심하고 지쳤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가지고 가면 세상에서 또 새 파워와 어떤 어려움과 싸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를 쉬어서는 안 된다고요? 교회 생활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쉬면 안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학 기도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뭐 직장에 가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갑니다. 학교에 가면서 어떤 학생은 기도하고 또 직장 퇴근해갖고 와서 기도하고 학교 또 예, 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계속 틈만 있으면 뭐 낮에도 또 언제도 이렇게 와서 막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특징이 계속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기도하러 와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대부분 교회는 보면 어때요? 다 문을 잠궈놨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 어때요? 1층에 비전홀에는 항상 음악이 틀어져 있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쉬는 분들 왜 기도하다가 쉬냐고 물어보면요, 아,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근데 응답이 안 온 것은 뭡니까? 내가 이 기도를 응답받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기도의 분량이 아직 안 차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한 분들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그랬죠.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했는데 기대대로 안 됐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 목사님 저는 요즘 사업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 큰 문제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전에는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열심히 보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가 싹 다 해결되고 나니까요 기도하러 안 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간사하면은 그러잖아요. 아니 어려움 그러면 또 어려움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움 없을 때 기도 안 하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에 코로 숨을 안 쉬면 호흡을 안 하면 그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내 안에 속사람 이 영혼은 기도를 안 하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98년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며칠 지나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무슨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제가 이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어렵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다 감사하라는 건데 이건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이 말씀 엄청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더라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해도 시간을, 기도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쁘다는 핑계, 뭐 한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도를 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딱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안 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매일 성령 안에서 내가 운전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할, 방언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여러분이 어디 가면서도, 길 가면서, 운동하면서도 계속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내 기도해야 영적으로 힘을 얻고, 기도해야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성령의 불,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이 뭐냐면은 능력의 통로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봐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한 달만 기도 안 하면요 성령 충만함 딱 끊어져요. 여러분 이게 능력의 통로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겠냐,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능력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올 때도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말씀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도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아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주를 부인해. 못 이겨.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깨워서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피곤하다고 그냥 자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도 기도를 쉬면 안 돼. 주님이 제자들이 하루 종일 전도하고 피곤한 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 근데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또 자고 그래가지고 계속 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어떻게 돼요? 세 번이나 부인한 거. 왜? 아 이런 부인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의 유혹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사람은 아 이런 죄지면 안 돼 딱 결단력 있게 끊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죄악에 빠져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없거든. 여러분 다니엘은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하니까 막 별별 왕립학교 학생으로 들어갔을 때 시험 보고 그 이후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었냐, 느부갓네살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지역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을 알게 하라고.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고 해석이 뭔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삼손 어디 기도를 안 하니까 들릴라가 막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삼손 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한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한잔 먹고 또 한잔 먹고 그래가지고 막 들릴라가 애교를 부리면서 굉장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능력의 비밀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자기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막 이러면서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유 거기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비밀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머리 잘리게 되고 능력 잃어버리고 수치당하고 그런 일이 생겼죠.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면 이걸 다 이겨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기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35,400가지의 축복을 약속해놨어요. 우리에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라고 믿는 자들에게 35,000가지가 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니까. 근데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도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를 쉬어봐요. 그럼 축복을 못 받아.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제 이 에스겔 3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서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 70년 되면 돌아와서 이런 엄청난 다시 그 황폐한 땅에가 양떼와 소떼와 사람이 많아지고 적과 꾸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만 이런 역사가 있을 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런데 뭐라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라고 구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치료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여기 제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냐 했잖아. 주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두드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거,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리라 했죠. 그럼 주님 앞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거고 응답을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한다고요? 구하여 기도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만 약속한 게 아니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면 그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쉬얼 몰라도 절대로 뭐는 쉬면 안 돼요?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제가 보면요 딱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들고 그리고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이제 주일 성수 잘 못하거나 아니면 앱에 빠지거나 그리고 더 두드러진 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해요. 그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어요. 진짜 너무 창피해. 그런 말하기도. 근데 뭐 진짜 너무너무 정말 하찮은 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너무 쪼잔한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온다.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돼?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왜?
기도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기도하면 고난과 환난도 이겨내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죠. 기도하면 아무리 죄짓게 하려고 시험에 안 들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짓이 뭐냐, 제일 먼저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걸 어떻게 돼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데 그 방해할 때 그걸 이기고 기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이제 다니엘이 이게 뭐냐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다니엘이 유대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유다에 살고 있었는데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면 그래.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가 어떻게 당나라 이런 나라들이 꼭 우리나라 왕자나 누구 막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간 것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귀족들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끌려갔는데 이제 하나님께 뭐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혀서 또 거기 시험이 왔는데 그거 이기고 왕의 이런 어떤 어려운 그 꿈과 해몽을 알게 하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에서 정말 이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보통 어때요? 전 정권에서 아니면 적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유배를 가거나 옛날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보내거나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죽여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메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이 있는데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유배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게요. 그러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라는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할 텐데 그때 120개로 돌을 나눠가지고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위에다 또 수석 총리를 세운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적들이 보니까 아니 저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놈이 저게 왕 다음에 가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니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제거할까? 아무리 궁리라고 찾아봐도 방법이 없네. 그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에 세 번씩 매일 저 예루살렘 쪽에 있는 쪽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탁 음모를 꾸미고 왕위에 갔어요. 폐하,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나 무슨 신에게나 누구에든지 기도를 하거나 뭘 구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그러면은 왕을 모든 사람이 지금도 이제 페르시아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권세가 대단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왕을 두려워하고 더 존중여기고 왕의 권세가 그 명성이 천하에 떨쳐지게 될 겁니다.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고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쾅쾅 찍어서 이제 조서를 공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 봐요. 이 조서가 공포됐는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닫아놓고 커튼 치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잠잘 때 기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적들이 옳다 저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하면서 어떻게 왕에 가서 고자질했어.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면 사자굴에 들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멍청한 사람이어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 그리고 아, 저 원수 마귀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를 준다라면 한 달 동안 있다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 마귀가 이거 안 해주시구나.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죠.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사자굴에. 그때사 다리오 왕이 땅을 치면서 그래요. 아니, 저놈들이 저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구나. 근데 이 메데 페르시아의 법은 왕도 한번 공포를 하면 취소를 못해, 그 나라 법은. 할 수 없이 어때? 왕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막 와서 그래, 신하들. 폐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다니엘을 집어넣어야죠. 사자굴에 넣어야죠. 그래서 여봐라, 가서 다니엘을 잡아라.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굶주린 사자굴.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 왕은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게 돼서 슬퍼가지고 가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음식을 폐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새벽녘에 이제 다니엘을 집어넣은 사자굴 앞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이렇게 해봐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 얼마나 다리오 왕이 기쁜지, 빨리 다니엘을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다니엘을 참수한 놈들을 다 저 자식까지 잡아다가 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와서 사자가 다 움켜버려요. 물어뜯어. 그래가지고 다 죽었잖아.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 동안 기도를 쉴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 달 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에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게 달렸고, 내 미래와 운명도 기도에 달려있고, 내가 승리하냐 못하느냐도 기도에 달려있고, 이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좀 기도하려다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를 누가 방해하고 좀 한 일이 있으면은, 아이, 뭐, 다음에 하지.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인데 얼마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총리인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해.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최고를 기도에다 둬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바쁩니까? 사업보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해야 사업에도 축복이 많은 거예요. 사업 바쁘다고, 누구 일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해? 그럼 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무슨 바쁜 일이 있어도 뭐를 쉬면 안 된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여러분 축복받은 거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 봤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우리가 축복 못 받게 하려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뭐니? 온갖 수단 방법 다 해서 뭐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각오를 해야 돼. 내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리라. 그러면 기도 생활에 승리합니다. 아멘. 갈 길이 뭔데 왜 벌써 11시 59분이냐. 하다가 하는 데까지 하면 하고 이제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네. 세 번째, 우리는 뭘 쉬면 안 돼요? 따라서 한번 합니다. 봉사를 쉬면 안 됩니다. 아멘.
봉사가 뭔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 주일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 근데 뭐 여러 가지 봉사한 일 많잖아요. 식당 봉사, 주일학교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 그런 거 막 주차 봉사, 차량 운행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 너무 많아, 막 봉사가. 근데 이 봉사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안 해, 힘들다고. 아,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봉사 못하겠다고 그만한다고 하면 속이 뒤집어져. 그래도 거기서 뒤집어진단 말은 못하고 아,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 왜 안 해요? 좀 봉사해요. 아유 저 목사님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 막. 입에 어떤 사람 달고 다니면 맨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여러분 봉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 아멘. 예전에 그랬던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감정은 부원장이 와갖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명성교회 다니는데 봉사 좀 하고 싶어도 봉사를 못한대. 왜 그러냐. 거기 명성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재적이 9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판검사들, 국회의원, 뭐 은행장, 뭐 세상에 막 회장님들 막 이런 사람이 수두룩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장판사들이 와서 이 주차봉 들고 있죠. 부장검사, 부장판사들이 와가지고 네, 차 저리 세우세요 이렇게 한대. 부원장 가서 명함도 못 내민대. 그럼 저도 봉사 좀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소망교회, 강남 소망교회 가봐요. 거기 얼마나 정계, 재계, 연예계, 뭐 세상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거기 가서 봉사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봉사하기 힘들어. 근데 힘들다고 봉사하는 거. 아니, 또 봉사도 어떤 사람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 맞추기가 힘든데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 박원상 권찰 나왔는데 부부가 앉았더라고. 둘이 안 싸우냐고. 항상 마음이 잘 맞냐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한대요. 우리도 30몇 년 살았는데요. 37년 살았나? 근데 지금도 싸워요. 아니 둘이 사는데도 이거 37년 살았어도 지금 못 맞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마음에 맞춰가지고 봉사합니까? 양보 안 하고 이해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마음이 안 맞아서 못 한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그럼 마음 안 맞고 뭐 할 필요도 없지. 혼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어디든지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은 할 수. 여러분 보세요. 다 자라오는 환경이 자라고 성격이 다르고 또 뭐 배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다 맞아?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마음에 안 맞다고. 예, 안 알아준다고 또. 여러분 목사가 안 알아줘도 다 주님이 알아줘요. 아니 장로님도 담임 목사도 뭐 나 몰라 알아준지 안다 해가지고 막 또 삐져가지고 봉사 안 한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여 오늘 그런 분이 있으면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봉사 안 한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피택 될 줄 알았는데 아 열심히 했는데 피택이 안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안 한다 봉사. 여러분 바빠서 어떤 사람 봉사 못하겠다. 또 나이가 먹어서 아유 여러분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는 힘도 없고 이제 봉사한 거 좀 빼줘요 막 그래. 빼주라고. 여러분 모세가 몇 세부터 봉사했어요? 네? 80세부터. 80세 이상이 와가지고 저한테 힘들어서 봉사하기 힘드니까 빼주라고 하면 그분은 빼드리겠어요. 근데 모세보다 나이가 더 적으신 분이 와가지고 나이 먹었으니까 나 봉사해서 빼주시오 그러면은 그거는 물어봐야 돼. 모세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야 돼. 아 나는 80세부터 봉사했다고. 모세가 그러게 지금 자네 몇 살인가? 70세요 그럼 청년이야. 모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일은 방학이 없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봉사하다가 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절대로 여러분 봉사하다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해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럼 이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뭐냐?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 그런데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누려. 그러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잖아. 이는 부활했더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죽으면 우리 영혼이 소멸돼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 멸절설이 아니라 영혼 불멸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은 다음에 다 부활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믿는 사람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구원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아요. 봉사를 안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군에 부끄러운 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를 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라도 이제 교사들 뭐 주일학교로 봉사하면 주일학교 학생들 기도해야지, 데려가야지, 얘들 가르치려니까 성경을 연구해야지. 이러면 어때요? 내가 믿음이 성장. 자,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그의 봉사한 대로 뭐예요? 갚아주신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려고, 또 명예나 권세나 무술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요, 그건 잠시 잠깐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다고. 다 금방 시들어져 떨어져,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 그 말씀 들었잖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주님이 뭐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그가 봉사한 대로,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상이 다 들려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광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교회만 주일날 와서 형식적으로 와서 애들 예배 드리고 그냥 딱 왔다가 썬데이 크리스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어가지고 봉사하십시오. 저는 보면은 속 터져요. 어쩔 때.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 왜 세상에서는 돈 버는 거, 세상에 명예 얻는 거, 세상에 성공하는 처럼 열심히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과 면류관 상급은 영원한 것인데 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안 드리고 뭐를 저렇게 편안하게 그냥 몸을 아끼면서 그렇게 하려고. 안 써도 녹슬어요 여러분. 기계를 여러분 세워놔봐요. 그럼 이게 계속 돌리고 기름칠하고 계속 쓰든지 안 쓰든지 이거는 녹슬는 것은 못 쓰고 어떤 건 써가지고 마모돼가지고 못 쓰게 되죠. 마모돼가지고 써가지고 한 것은 그 많은 일이라도 하고 성과로 되죠. 근데 가만히 세워놓으면 돼요. 더 빨리 녹슬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육신이 안 쓴다고 건강 그대로 있습니까? 다 안 늙어지고 병들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얼른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한 5분 내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전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뭐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전도를 못하고. 그래서 전도하러 우리 이번 지난주에 동부시장에 여선교회 여전도팀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시장에서 밖에 나와서 횡단보도 있는데 이렇게 건널목 거기서 하는데 어떻게 누가 신고해가지고 뭐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왜 전도하냐고 막 이랬대. 요즘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얼마나 잘못돼요.
지금 막 그 어떤 콘도나 뭐 이런 펜션이 있는데 어디 뭐 공원이 있는데 이런 데는 사람이 차고 넘치고 막 식당 이런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써 있잖아요. 교회는 다 예배들은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이러고 다 하잖아요, 철저히.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이제 호남 쪽은 그래도 이 목포는 좀 낫죠. 근데 저쪽 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 광주도 지난번에 그 안디옥교회인가 그거 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누가 신고한 거예요. 그냥 난리 났죠. 서울 경기도에서도 막 그런 얘기죠. 부산에서도 그러고 예배 드린다고 신고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뭐 시청에서 경찰들은 왜 당신들 예배 드리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사님들은 벌금 먹이려면 먹여, 우리 벌금 내고 예배 드릴 거야 막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 전도한다고 신고를 했대. 전도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전도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전도 안 해가 가만히 놔두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못하게 그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로 뭐 이거 어려워도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언제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냐면 이런 막 전염병이라든가 사회적인 큰 어떤 막 어려움, 재앙 이런 게 생겼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도 안 될 것 같지만은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기회입니다. 자,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뭐라고요? 전파하라. 이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힘쓰래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전도 명령이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라 했죠. 이게 지상명 제일 큰 명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 전도인데 전도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네가 상관하느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겠어. 그럼 구원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 가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거, 그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듣지 않고 어찌 믿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냐?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의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전도의 산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건강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다 못, 물질도 주세요. 가정을 평안하게 해서 사업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총명 주시고 전도왕들은요 다 놀라운 축복을 받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셔. 여러분이 한번 전도해봐요. 그건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전도상이. 다니엘서 12장 3절 이제 한 절만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별이 뭐 스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지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절대 쉬어서는 안 될 것 네 가지 말씀을. 첫째, 뭐를 쉬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쉬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임재가 있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와야 돼. 그래야 교회 생활을 쉬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을 쉬면 안 돼. 누가 박해를 하고 뭐 교회 못 나가게 해도 생명 걸고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쉬면 안 된다고요? 기도.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쉴 수가 없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 조금 어려움 있으면 기도 중단하고 이런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세 번째 뭘 쉬지 말라고요? 봉사하는 거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건강할 때, 그때 꿈의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말할 때 진짜 나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을 들여서 주를 섬길 거 내가 왜 그때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 거기 가서 후회해봐 이미 늦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몇십 년 지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가야 됩니다.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일생이라고 했대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걸 후회 없이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면류관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저는 보면 답답해요. 진짜 영원한 세계를 믿을까? 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이렇게 한 걸 믿는다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좋지?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만 여러분 한번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위해 물과 피를 쏟고 다 모든 걸 수치화 당하고 너를 위해 죽었고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다 왔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 몸이 안 좋아서요. 저 뭐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쉬면 안 됩니다. 가장 큰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예요. 최고의 축복의 비결,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의 비결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주님 손에 달린 거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다. 아멘.